솔직히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넓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 이렇게 뒤꿈치가 많이 긁혀요. 많이 넓어지긴 한 것 같은데. 네. 키 크신 분이 앉으면 똑같겠죠? 네, 천안에서 이제 전국 판매를 1등으로 한 영업소 대리점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엄청 다 친절하시고 끝까지 이제 타시고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 해드리니까 성심성의껏 거짓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쌍용 저를 불러주셨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쌍용 대리점에 와 있고요. 자, 여기 위치를 좀 얘기 드릴게요. 여기가 집합주유소 사거리고요.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원성점 맞은편에 쌍용차 대리점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천안 동남점입니다. 여기 하단에 연락처 있으시죠? 지금 현재 사전 예약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승 체험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천안 동남점이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시다고 아까 무림재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저기 전국 판매 1등 대리점. 무조건 이걸 알려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1등 대리점 프레스 리뷰 함께 보시죠. 실감이라는 거는 저기 쌍용 자동차 처음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네. 감당이 안 된다는 건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저희 쌍용에서는 지금 그래요. 토레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제 토레스뿐만 아니라 KRT이라든지 남자다운 차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인하다, 남자답다, 힘이 세 보인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테로형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조개 되게 포인트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뒤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넥스턴보다도 커요. 넥스턴 같은 경우나 뭐 코란도나 티볼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뒷좌석 2열 폴딩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일자가 안 돼요, 이게. 누우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거죠. 네. 꺾여 있으니까. 네네. 근데 얘 토레스 같은 경우는 2열 폴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얘는 거의 일자예요. 이 상태로만 해서도 여기에 뭐 에어매트를 까신다는 건 자축 매트를 까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쵸. 그걸 깔면은 완전히 평탄화돼요. 아, 매트를 깔면. 매트 옵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옵션에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 네. 에어매트가 들어있습니다.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얼마예요? 10만원입니다. 이높이도 좀 높이 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네네. 청고도 그쵸? 네네. 이렇게 여러분 차박을 즐기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네. 제가 176이에요 여러분. 제 정도 느낌이면 여기서 두 분 주무시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박 쪽에서도 용량이 꽤나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밑에 이제 트레이라든가 이런 거 수납함을 빼면 800리터가 넘어갑니다. 839리터. 839리터. 비교하시면 네. 소렌토보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차박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 노력하신 것 같아요. 산타페보다는 이제 뭐 작다고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스포티지보다는 크다고 하시는 분. 근데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토레스가. 그러면 이거는 그거네요. 이쪽도 나는 걸치고 이쪽도 걸치면서 양쪽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접점의 그렇습니다. 차다라고 네네. 보여줄 수 있겠네요. 토레스가 이제 1.5 가솔린 터보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발급이 돼요, 스티커가. 환경 스티커가 하는 네,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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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시면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고속도로나 이런 게 할인이 좀 많이 좀 부탁합니다. 고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주차장들에서는 그렇죠, 네. 할인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솔직히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넓지도 않고 네. 뭐 길지도 않고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 이렇게 뒤꿈치가 많이 긁혀요. 네네. 이게 있다는 걸 인지 못하시고 그다지 이렇게 쓸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요거. 추천하지 않는다. 네, 네. 오케이.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아, 예. 애들이 네, 있다 그러면은 좀 편리하겠지만은 용도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 네네.
저희 토렌스 나오면서는 이 이제 AV. 네. 이 AV랑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터치 패널 이제 공조기라든가 모든 거 이제 열선 시트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거. 네.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큰 거죠. 여기에는 네. 이제 공조기, 이제 에어컨 컨트롤, 이제 다음에 열선, 통풍 뭐 이런 걸 다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서 터치만 하시면 이제 트렁크까지 다 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도 여기 딱 기어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딱 드는 네네네.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쭉 직선형으로 빠진 게 멋스럽게 보이긴 해요. 그 여기에 이제 굴곡이라는 걸 아예 다 없앤 거죠, 저희. 예, 예, 예. 티볼리나 이제 프란도만 보셔도 굴곡이 엄청 많은데 예.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자로 이제 쭉 이제 깔끔하게 이제 뺀 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그러네요. 레그룸 이제. 그죠. 예. 아, 주먹 두 개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많이 넓어지긴 한 것 같은데. 네. 뭐 키 크신 분이 앉으면 똑같겠죠. 키 크신 거 아시면 똑같죠, 뭐. 그렇죠. 아, 솔직하셔가지고. 네. 시트도 좀 더 제껴지는 게 있고. 요거는 뒤로 이제 리클라이닝이 15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15도가 뭐 얼마 되진 않네요, 안 키는. 그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앉았을 때 이제 등을 기대는 사람은 이제 15도가 엄청 큰 거죠. 아, 예, 예. 여기도 통풍 들어가나, 열선이랑? 여기는 뒷자리는 이제 열선 시트만. 열선 시트만. 네.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커스터마이징 이슈입니다. 81만원짜리 이제 바스켓이라고 해서 뭐 짐은 안 흘리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멋이 있어요, 또. 그게. 아, 바스켓이요? 네, 한번 아까 사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렇죠? 좀 보여드릴까요? 바스켓이라고 하면 좀 뭐 그렇고 이제. 아, 야, 요거요. 네. 루프렉 같은 개념이네요. 루프렉 거네요. 위에 이제 뭐 이제 체결해서 바스켓 네. 같은 거 네네네네네. 전 루프 박스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루프 박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 천안 동남점은 이제 천안에서 이제 전국 판매를 1등으로 한 영업소 대리점입니다. 저희 다 직원분들 보시면은 아마 엄청 다 친절하시고 네. 저희 대표님도 친절하시고 네. 차도 이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 출고하시고 이제 다 끝까지 이제 타시고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차 구경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